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의 연체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개별 종목 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는 스레드 관련주가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죠. 네, 스레드 사용자가 출시 나흘 만에 1억 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광고 업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와이즈버즈, 플레이디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된 오늘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나토 방문에 나섭니다. 취임 후 첫 순방으로 나토행을 택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한국의 역할 확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원전 방산 폴란드 맞춤형 구성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방산 등 폴란드 맞춤형 구성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89명의 경제사절단 중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방산 기업인 한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이 포함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땠나요? 네, 원전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한전기술, 한전 KPS가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권으로 빨간불을 지켜냈지만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등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폴란드 세일즈 외교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소외된 게임주, 남은 건 신작 효과입니다. 게임주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업체들의 신저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해 신작을 속속 출시하면서 이 하반기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게임주들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블루 아카이브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넥슨 게임즈가 아쉽게 하락 반전하며 마감을 했고요. 네오위즈는 신작 브라운더스트2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흥행을 보이면서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4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장기 침체로 주가의 신뢰도가 훼손된 게임주, 중국 시장 공략과 하반기 신작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은 원전과 방산, 게임주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와 네오위즈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윤 대통령 동유럽 세일즈 외교 시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동유럽 순방에 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정상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G와 현대로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89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일즈 외교의 기대 효과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강준혁 대표님? 사실 이제 그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은 또 폴란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이제 폴란드 쪽에서는 우리 방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미 많이 이제 수출도 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에 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나아갈 방향이 좀 많지 않느냐. 특히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자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붐 자체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산기지, 지금 미국도 역시 이제 블록화되어 가면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 공장지대를 좀 많이 짓는
좋고란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럽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럽의 어떤 소비 부분을 책임질 공장지대라고 한다면 동유럽 부분이 일단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스페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단은 이번에 가서 폴란드를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기본적인 이제 발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원래는 이제 소련식 원자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항상 기대감으로 시작이 돼서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는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방산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단 기대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기대감까지를 좀 반영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윤 대통령의 동유럽 세일즈 외교에 주목을 받는 원전과 방산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신호가 지금 일치하는데 종목별로는 나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고 신호가 켜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좀 여쭤볼까요? 지난 6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뭐 반등에 나서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기대감이 조금 약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9% 지금 상승을 했고 자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다 정도로 정리하시는 걸까요?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좀 지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원전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이전 행정부에서 원전을 이제 폐원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탈원전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서 풍력 쪽 열심히 달렸고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가스 소위 말해서 이제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은 CO2 배출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가스 기반 소위 그 LNG 기반으로 해서 복합 화력 발전이 전 세계로 굉장히 좀 화랑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LNG 터미널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화력이 들어가는 이제 우리 보통 화력 발전용 터빈 말고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터빈, 소위 말해서 제트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터빈까지도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수소 터빈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만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원전 얘기가 나오면 원전으로 갈 수 있는 회사고 풍력 얘기가 나오면 풍력으로 갈 수 있는 회사고 수소로 간다면은 수소 터빈 관련된 수소로도 갈 수 있는 회사인데 네. 회사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원전 얘기가 나오면 네. 이거 풍력 관련된 종목인데 이러면서 못 가고 풍력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그러면서 못 가고 원전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 아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었지 이러면서 또 못 가는 주가는 지금 바닥 국면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네. 단순히 모멘텀 한두 개만 가지고 이 종목을 띄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어서 네. 제가 일단은 스탑 시그널을 일단 좀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종목이 여기저기 다 걸쳐 있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수급이 여기서도 들어오고 저기서도 그쵸? 들어오는 거를 네. 기대를 하는데 어떤 수급에도 지금 반응을 하지가 않아서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도 스탑 사인을 역시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베트남 국빈 방문 동행에서도 또 친환경 연료 사업의 그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폴란드 국빈 방문에도 동행을 하게 됐는데 역시 이제 강준혁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수급이 좀 반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좀 약했잖아요. 이 주가를 움직일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이루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네. 그게 수출을 해서 큰 수익으로 얻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좀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결국엔 좀 지루함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이나 신기술이 분명히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그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세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저도 지금 현재 그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어떤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같은 경우도 결국엔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전기가스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야 우리나라도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도 좀 약하고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좀 약한 모습들이 지금으로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요인은 있지만 이게 과연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박스권은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좀 긍정적인 것 같으니까요. 현재로서는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의 박스권의 유지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고 그다음에 SMR 쪽도 기대감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거리는 있지만 수급이 여전히 안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그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자로, 뭐 가스터빈, 풍력, 뭐 수소, 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좀 수치적으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상향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치적으로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부분에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 부분에서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SMR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형 원전하고 SMR 부분의 기업 가치가 원래 한 7조 원대, 6.8조 원 정도에서 지금 8조 원대 이상으로 지금 기업 가치를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만 보자면 자꾸 저평가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뭐 오늘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두산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분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해드린 것 처럼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은 좋다. 예, 그리고 지금 올해 3분기에 지금 들어가는 그 폴란드라든지 체코 부분에 이제 본계약 들어가는 부분들도 일단 있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하는 발전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계약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일단 계속 좀 모아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아까 홍희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언제 붙어주는가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조금 붙기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를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홍희진 파트너께 이 전략적인 가격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상 동사의 주가 흐름은 유가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도 사실 저는 좀 박스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갈만 하면 또 이제 내려올 만한 어떤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긴축 속도가 좀 강화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요 감소 우려감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공급 증가 요인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만 유지를 해줘도 지금은 좀 잘하고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2, 3개월 이상은 조금 더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뒤에 상품 가격 동향을 보시면서 유가가 $80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뭐 그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이 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은 여전히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권 매매에서 과연 어떤 수급이 좀 끌어주는가를 좀 변화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계속 강하게 시장에서 좀 올라왔는데 지난 6월에 신고가 기록한 후에 잠시 주춤을 하다가 다시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제자리에서 빨간불만 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시장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좀 고사인을 주신 건지 강준혁 대표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 안에서는 방산 관련된 부분만 좀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방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50% 정도가 방산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 항공 엔진이 한 2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시큐리티 부분이 한 뭐 지금 보면 한 자릿수 14%, 1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면 K9 자주포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항공 부분에서의 어떤 그 부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항공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 항공을 이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모멘텀 부분에 계속 부각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지난달부터 또 폴란드로 그 천무 수출을 좀 본격화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분기에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지 홍의진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실적 잔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한 4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방산이 한 19조 원 정도고 나머지가 지금 엔진 항공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수주 잔고라는 건 앞으로 달성될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1등을 뺏겼지만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많고 앞으로의 어떤 수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성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풍부한 수주 잔고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사실상 이게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건지 이거는 나중에 수치를 좀 보면서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정도 수준이면 고평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횡보를 좀 보이면서 그 이격도를 줄여주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방산 이외의 것들도 수주 기대감이 조금 많이 좀 남아 있기 네. 때문에 현재 위치는 상당히 조금 매력적이다. 다만 조금 시장 분위기가 요즘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장 스토리에 또 K9 자주포 루마니아 추가 수주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잠깐 좀 듣고 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90문 정도 수출 규모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한 54문 정도 지금 공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1조 5천억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 좀 확정적으로 좀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오늘 오전부터 좀 돌기 시작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폴란드가 지금 현재 물량을 가장 좀 많이 사간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도 폴란드와 연관이 가지고 이런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의 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좀 들어와 놓고 오늘 시세가 조금 나온 만큼 그것도 조금 일부 반영돼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두산 애널리티와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왔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두 분 다 지금 성장 스토리는 다 좀 좋은 사인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강준혁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늘이 사실은 좀 변곡점 비슷하게도 일단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 가격권 자체는 지금 볼 때는 12만 9천 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 네. 12만 9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바로 14만 7천 원 언저리까지 한 번 더 슈팅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어그러지는 모습이 일단 보인다면 좀 큰 폭의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일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룸 자체는 일단 있을 걸로 보이니까 큰 폭에서는 10만 원에서 14만 7천 원 사이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권 12만 9천 원만 기억을 하시고 깨지지 않으면 바로 다시 한 번 더 14만 7천 원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대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점을 또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대거 발급됐던 중국 판호로 인해서 주요 게임사들이 이번 달부터 이제 신작 공개에 나서면서 또 지금 신저가 기록 중인 게임주들이 많잖아요. 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이제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이 하반기 게임주 반격 카드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실까요, 홍의진 파트너님?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들은 사실 좀 시장이 좀 많이 반영됐다. 다만 이제 결과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결과치가 너무 좀 좋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좀 성장 산업이었고 여전히 성장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영 먹히질 않고 있거든요. NC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어떤 대형주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기대감 요인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역시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제 오늘 중국 공략으로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은 넥슨 게임즈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를 저희가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는데 두 분의 신호 여기에서도 일치는 했는데 역시 종목이 엇갈렸습니다. 우선은 넥슨 게임즈만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먼저 넥슨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아카이브 중국 출시 기대감에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넥슨 게임즈 오늘 3%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호기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점을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 쪽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기대감 요인 있는 게임주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기대감은 살아있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지난주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물론 오늘 이제 갭 두고 좀 밀리긴 했지만 이 기대감 요인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8월 3일 날 이제 공개를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좀 성과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 컨텐츠 관련주들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온 건 결국 리오프닝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진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 그 때문에 좀 빠졌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리 자체를 조금 억누르는 요인이 좀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넥슨 게임즈에 대한 어떤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여기서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하반 경직성, 그러니까 하락을 좀 멈추게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좀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대감은 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블루아카이브를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아카이브의 이제 중국 서비스 출시 효과가 지금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제 주가가 밀렸잖아요. 블루 아카이브의 글로벌 흥행성이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8월 3일에 정식 서비스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정식 서비스 전후로 투자자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강준혁 파트너님. 일단 이번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좀 크고요. 그리고 네. 중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3일에 일단 진출하는데 여기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그 퍼블리싱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도 사실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요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안에서도 일단은 성과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네. 순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항상 이제 그러잖아요. 단순히 이제 실적이 그 순위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이 기대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시장이 그 처음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10위권 정도 일단은 계속 이제 10위권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네. 시장 컨센서스 실적 자체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넥슨의 어떤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순위권이 뭐 8위, 7위, 6위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시장에서는 나름 이제 서프라이즈로 보고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10위 이후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0위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위 이내에 예, 이제 예. 들어야 되는 거네요. 이 넥슨 게임즈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길게 보자고 하면 우상향 흐름이기는 한데 이게 또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또 올라갈까 싶어서 들어가셨다가 이 고점에서 탈출도 못하고 지금 좀 애태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반등을 좀 바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 보유자들 어떤 좀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홍의진 파트너님. 일단 오늘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갭이 좀 많이 떴었고 기대감 요인도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시장 영향이 저는 좀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진 건 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8월 3일에 하는 어떤 디데이는 분명히 좀 있어요. 물론 그 디데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밑에서 조금 들어올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4,000원 라인에 어떤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25,000원, 지난주겠죠. 지난주 2주 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라인을 한 번쯤은 다시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업종에서는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고, 세니까 한 번에 무너지기보다는 한번 반등 시도를 나타나고, 거기서 매물이 많다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이제 이게 원인 제공이 근데 시장이냐 종목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은 안정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 24,500원 라인을 터치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성장은 유효한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두 분 다 스탑을 좀 외쳐주신 네오위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하면은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이런 뭐 공식이 좀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 건지 6월 초부터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나 밀렸습니다. 뭐 브라운더스트에 대한 또 그런 쪽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오위즈는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좀 스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피해 거짓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오위즈가 지금 뭐 게임을 내놓았던 브라운더스트 2 부분의 매출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게 그 매출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자체는 네오위즈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일단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9월 19일 날 일단 출시가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9월 19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됐다. 네. 모멘텀 붙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앞서서 얘기 나왔던 브라운 더스트 2의 매출이 그다지 높게 안 나오니까 그럼 피해 거짓이 이게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마케팅 비용 굉장히 많이 들 건데 네. 그럼 실적은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이상하게 좀 불거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요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떤 그 뭐 기대감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오위즈는 밀렸는데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다가 오늘 3% 정도 좀 빨간불 켜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래량은 거의 없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좀 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요건 잠깐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 거의 지금 보시면 역차적 저점 근처에서 지금 오늘 반등을 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예,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오르는 룸 자체가 일단 있다면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일단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도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피해 거짓 뭐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출시일까지는 아직도 뭐 두 달 정도가 남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브라운 더스트 2가 이제 매출이 좀 기대감을 좀 못 미쳤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게임 체인저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좀 그렇게 주가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피해 거짓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장 기대감이 있었던 게 피해 거짓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차적으로 브라운 더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실패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대 대비 조금 성과가 좀 저조했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좀 지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기대감 요인도 있지만 우려감 요인들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매매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수급적으로 그동안은 시장보다 항상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버텨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좀 지루하게 좀 깨지는 안 좋게 좀 깨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저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신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보다도 현재로서는 9월 19일에 어떤 디데이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피해 거짓의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강준혁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셨는데 1년 정도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길게 기다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좀 힘든 구간이실 텐데 보유자분들 어떻게 좀 가격 전략 가져가 볼까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이 조금 반대되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뭔가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얘기 자체는 어떤 모멘텀이든지 간에 돈을 벌 수 없다면 그 모멘텀은 조금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부분이 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시면 차트가 지금 약간 좀 확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사실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변동성이 큰 차트 예, 그렇게 일단은 확장으로 갈 때는 확장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예상보다 좀 더 세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확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32,000에서 39,000원 사이의 박스는 일단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은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개수 오늘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넥슨 게임즈와 네오비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또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함께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부국철강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7% 강세 보이면서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요. 태영건설 오늘 수주 공시를 발표하면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3% 가깝게 오르면서 3,9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 오늘 8%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시간에서도 3%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지주사 SJM 홀딩스 역시 2%대 강세 보이면서 4,615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분석, IT 인프라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9% 강세 보이면서 지금 상한가로 들어간 모습 보고 계십니다. 6,6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모비릭스 8거래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며 14% 급등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도 6% 정도 가깝게 올라주면서 25,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카이노스 매드 오늘 8% 강세 보이면서 시간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4,345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10% 강세를 연출했던 STS 중공업 1.7% 약간 밀리면서 8,5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 그리고 삼화 왕관이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일제약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44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하는 APS 오늘 8%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에서 3% 넘게 밀리면서 가장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의학, 약학, 연구개발업체 유틸렉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강부학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2% 약세 보이면서 3,6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공하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SM, 홍희진 파트너 두산밥캣,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HL만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SM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네, 그 동산은 이제 엔터 메이저 사사죠.
그 SM, YG, JYP, 하이브 4사 중에 이제 거의 아마 유일하게 QOQ 대비 유일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가장 성장세가 크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1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뭐 그런 해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1분기에 거의 유일하게 안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들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좋았는데 거기서 더 좋아지면 이제 동사도 좀 매력도가 떨어지겠지만 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SMA 좀 모멘텀들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좀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그 이제 기저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엔터 사사 중에서 QOQ 대비 유일하게 이제 성장 좀 가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좀 사실 오늘 그 이제 그 SM의 주요 라인업이었죠. 엑소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면 그날 이제 기대감 해소로 빠지는데 이걸 넘어설 정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음반 매출이나 콘서트 매출이 이제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딱 다음 주 월요일에 또 NCT 드림이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계속 걸려 있어요. 계속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좋은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연초에 이제 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다 빠지면서 어쨌든 이제부터는 SM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유인도 있고 네. 이제 세 번째가 좀 제가 생각하는 히든 밸류긴 한데 한 최근이었어요. 카카오 엔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을 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럼 카카오 엔터가 상장할 때 밸류를 잘 받으려면 네.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밸류를 좀 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카카오 엔터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제 아이브 소속사죠. 그 소속사를 좀 고밸류에 판단, 매각을 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갖고 있는 SM도 과연 이 정도의 저밸류에서 좀 머무를까? 카카오 엔터도 좀 충분히 주가 부양할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 SM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상장을 할 때 이제 고 밸류를 받기 위해서 SM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높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SM이 6월 말부터는 하방을 조금 다지고 있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은 눈높이를 어떻게 좀 맞추고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을 아주 견고하게 다지고 있어서 로스컷은 되게 좀 짧게 잡고 이제 일단 다음 주 NCT 3집 발표랑 이제 실적 발표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최근에 이제 전고점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네.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같이 합류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그때 보는 건가요? 이제 12만 원을 넘어가서서 이제 좀 합류를 한다면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 충분히 1차적으로는 12만 원 그 네. 이후로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탑 두산 밥캣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스탑을 주셨는데 두산 밥캣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북미 매출 호조세와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밸류도 매력적인데다가 네. 앞으로의 매출까지 얹어지니까 성장 스토리가 잘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굴삭기 업체 등 이제 건설기계 업종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 매출이 좀 높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에는 중국이 빠지면은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조금 뛰어난 모습들이 좀 하나둘씩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탄력도가 붙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두산밖에 같은 경우는 북미 매출이 70% 이상입니다. 미국 기업이죠. 근데 사실상 두산그룹이 이제 인수가 좀 됐는데 중요한 거는 2020년도에 3,900억 영업이익, 2021년도 5,900억, 작년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현재 시총은 한 6조 원 정도로 주가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미국 매출이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휘둘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노리고 있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중국의 의존도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좀 크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매출 비중도 사사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주택 호조 그다음에 리쇼어링 효과 이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재건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건 이슈는 플러스 알파고요. 이것 네.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추후에 전쟁이 혹시라도 종료가 됐을 때는 이게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으니 이것도 덤으로 우리가 좀 같이 보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블록딜 이슈 자체가 악재가 단기적으로 좀 해소됐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준점 자체는 실적과 앞으로의 어떤 산업 성장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신다면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건설 장비 쪽에서 1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년보다 3계단 좀 개선된 그런 수치예요. 네.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여기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네.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52주 신고가와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분명히 좀 어려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동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고점을 한번 이제 신고가를 좀 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다시 밀리긴 했지만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훼손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61,500원에서 59,000원 자리까지. 근데 이제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좀 다소 찜찜하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네.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70,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 라인 좀 잡고 보신다면 그래도 상당히 좀 단단하고 꾸준하게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제 현재 고점을 좀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주로 좀 좋게 보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밸류도 좋고 지금 성장 스토리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또 자동차 쪽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HL 만도 가지고 오셨거든요. 만도 지금 어떤 부분들 좀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만도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거는 사실이고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도 자체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제는 좀 많이 좀 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둔했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중국 법인의 어떤 실적 악화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법인의 구조조정이 일단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발목을 잡던 부분 자체가 일단 해소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좀 강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리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차트 보면서 가격 볼까요? 일단 스토리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네.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 기계가 되었던 아니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좀 세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도 전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이 갈 때 누가 가장 세게 달리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최근에 시장 계속 좀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이라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나온다면 역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시장이 가능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부분의 전기차 부분의 성장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두 자릿수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성장이 86%까지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HL 만도는 지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종목에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가 하단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공략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투자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차적으로 지금 저항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니까 한 58,000원 자리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58,000원 목표가를 일단 잡으시고 접근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네. 현재 흐름 저점이 53,600원이기 때문에 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5만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앞으로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SM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 두산 밥캣 또 강준혁 파트너의 HL 만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와우넷 홍희진 파트너, 강준혁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TOP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최근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정규장에서 1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종목 보겠습니다. 모비릭스인데요.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14%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시간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면서 강하게 반응 오고 있습니다. 3위는 G2파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의 2단계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3거래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상승하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강한 기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모아 데이터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와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IT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중국 기업의 접근 제한 조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도로 최근 주목받은 종목입니다. 6%까지 현재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데이터 솔루션 이어서 그리고 G2파워, 3위 G2파워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으로 원전 수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강하게 상승 주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위로 방향을 이제 틀었는데요. 이번 폴란드 기대감, 주가가 강하게 좀 반응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G2파워부터 보겠습니다. G2파워만 보면 안 되고 사실 이제 원전 테마주니까 이제 대장주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한전기술, 오르비텍 그냥 다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원전 얘기가 계속 회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그걸 생각해 보시고 주가를 같이 보시면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실적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려면 결국 이제 수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수출 품목에 대한 이제 공개도 별로 딱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수출 데이터도 딱히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슈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만 그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원전 일정이 뭐가 있지? 그냥 일정에 따라서만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좀 주식 그 경력이 별로 안 되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웬만하면 좀 접근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단일가 특징주 5위 카나리와 바이오 보겠습니다. 올해 고보마 치료 목적 사용 승인 5명 중 4명이 좀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가 내일장도 그 에너지를 좀 크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3시 13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고 시간외로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제 주가 계속 빠지다가 한번 바닥에서 첫 시세가 호재를 발생시키고 호재를 동반하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첫 시세가 나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전형적인 그 다음날 시초가 갭을 뜨고 거기서 더 날아가는 그런 패턴일 텐데 다만 이제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그건 내일의 수급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내일 당장 시초가 자체는 많이 뜰 거고 거기서 뜬 시초가에서 더 올라갈 확률은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와이즈버드 보겠습니다. 스레드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한 테마를 지금 형성을 했고요. 2거래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이제 와이즈버드 좀 대단한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스레드 테마가 새로 형성이 됐다가 금요일에 장초에 강하게 상한가를 붙이고 오늘은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죠. 그냥 시초가, 고가, 종가가 모두 상한가를 똑같은 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지금 속보입니다. 속보로 스레드 이제 가입자가 드디어 1억 명 돌파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스레드 1억 명 정도가 일단은 1차 허들일 거다. 그 다음부터는 뭐 1억 1천 명을 기대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2억 명, 3억 명, 억 단위겠지. 한번 억을 넘었으면 억 단위겠지. 1억 1천, 1억 1억을 넘은 순간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차익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와이즈버즈 자체는 내일 시초가 많이 뜰 것 같습니다. 많이 뜰 것 같지만 거기서 이제 음봉을 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스레드 테마주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단기 피크라고 염두에 두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은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지수 모두 월요일부터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0.2% 오르면서 상승 마감한 4개 종합지수, 선전도 0.5% 상승했고요. 항셍 지수도 마감을 앞두고 0.45% 빨간불로 거래를 이어갑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6월 물가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5.4% 하락했습니다. CPI가 전월치와 예상치인 0.2%를 모두 하회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대시켰는데요. 다만 아직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어서 오늘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닥스 지수 0.28% 하락하면서 파란불로 개장했습니다. 주말 사이 독일 국회에서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개혁안은 2024년 초까지 두 개의 LNG 부유 터미널을 건설하는 걸 신속하게 추진하는 안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LNG 건설이 추진되면 독일은 총 4개의 LNG 터미널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방정부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프랑스 갸크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갸크 지수는 월요일부터 0.3% 약간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